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영화 2부 디바 제시카입니다. 간절히 케이지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두 사람. 이때 저 먼 곳에서 희미하지만 반짝이는 불빛이 보입니다. 드디어 누군가 내려와 준 걸까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 불빛이 더 이상 가까워지질 않습니다. 두 사람은요, 어쨌든 뭐 저쪽에서 혹시 위치를 몰라서 우리를 못 찾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직접 그 불빛이 있는 쪽으로 가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30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나마 리사는 80 정도가 남아있는데 20분을 버틸 수 있습니다. 겁이 났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리사는 자신이 다녀오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케이트가 가르쳐주게 되는데 상어는 아래에서 위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딱 바닥에 붙어서 갈면 살 수 있다라는 걸 배우게 돼요. 리사가 마음을 굳게 먹고 케이지 입구를 열고 밖으로, 처음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때 케이트가 마지막 충고를 합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물 위로 올라가면 안 돼. 그럼 너 죽어. 리사는 최대한 바닥에 몸을 낮추고 가는데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그냥 불빛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무전으로 케이트가 소리칩니다. 상어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 리사는 급하게 앞에 보이는 바위 사이에 몸을 숨겼고 낮춰서 공격을 피했지만 상어는 그녀의 움직임을 포착했는지 끈질기게 따라왔어요. 정말 겨우 상어를 피해서 앞으로 가보고 있는데요. 바닥에 기어서 막 하고 있다가 헐, 바닥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절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밑을 보니까 그냥 심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리사는 일단 앞에 보이는 불빛만 보고 헤엄쳐 가야 하는 그 위험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두 눈을 질끈 감고 헤엄쳤습니다. 겨우겨우 도착했더니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 불빛은 그냥 손전등이었어요. 어? 하비에르가 내려온다고 했는데? 왜 아무도 없이 남겨진 건 바위틈에 있는 손전등 하나지? 일단 돌아가야겠다 하고 뒤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헐! 이 심의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위치를 알 만한 어떤 뭐 바위나 이런 정표가 전혀 없습니다. 케이지가 있던 것도 딱 보이지 않아요. 그냥 깜깜합니다. 리사는 다시 패닉이 오기 시작했고 그래도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하지? 결정을 해야 돼. 리사는 일단 자기가 뒤돈 방향으로 갑니다. 그 어둠 속을 헤엄쳐 가면서 무전을 해요. 케이트! 내 손전등 보여? 내 불빛 보여? 나 길을 잃었어! 내 불빛 보이면 말해줘! 그런데 이때 물살을 막 헤치고 빠르게 다가오는 상어가 있어요. 다행히 살짝 방향이 빗나갔어요. 하지만 분명 상어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뒤를 돌았는데 하비에르! 하비에르가 소리칩니다. 케이지로 돌아가! 말이 끝나는 순간 상어가 그의 몸을 삼켜버립니다. 다시 고요해진 바다예요. 지금 눈앞에 많은 것들을 겪었지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해요. 일단 뜨문뜨문 보이는 바위를 기억해내고 돌아가려 하는데 그 바위에 도착을 하니까 이미 처참하게 공격당해서 막 피가 이렇게 바다로 퍼지고 있는 하비에르의 시신이 보입니다. 자, 일단은 그가 가진 것들을 확인해봤어요. 산소통은 거의 다 쓴 상태였고요. 그나마 몸에 묶여있는 윈치, 이게 유일한 희망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가져온 작살총을 챙깁니다. 근데 이때 다행히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요. 케이트가 돌로 철창을 치고 있었어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바다 아니라도. 그래서 리사가 이 소리를 따라서 겨우 케이지로 돌아왔고요. 케이지에 가지고 온 윈치를 연결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어요. 산소는 점점 떨어져갑니다.
리사는요 그나마 산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무전이 되는 40m쯤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선장에게 말해요. 하비엘은 죽었다. 하지만 윈치를 내가 연결했으니 끌어올려달라고요. 선장이 한마디 합니다. 위험해요. 얼른 케이지로 돌아가요. 다시 돌아온 리사. 두 사람은요 숨을 고르고는 조용히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거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흥분하게 되면 산소도 빨리 닳게 되니까요. 그런데 덜컥 윈치가 올려집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위로 올려지면서 수심기가 움직이고 있어요. 46m, 45m, 42m, 39m. 우리 이제 살았어요. 37m, 33m까지 올라가면서 선장님이 말합니다. 조금만 더 오면 돼요. 내가 천천히 끌어올릴게요. 그런데 이때 힘겹게 버티고 있던 이 얇은 윈치 줄이요 또다시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케이지는 이전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바다 심해로 추락해 버립니다. 근데 이제는 상황이 더 좋질 않아요. 왜냐면 리사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리사 다리가 철창 사이에 끼인 채 바닥에 철창이 내려앉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끼어서 꼼짝달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케이지를 들어 올리면 다리를 꺼낼 수 있겠죠? 그건 쉬운 무게가 아니었어요. 케이트는 일단 산소통을 확인합니다. 케이트에게 남아있는 산소는 5, 리사는 40. 일단 케이지가 바닥에 이렇게 내려앉은 상황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산소입니다. 그래서 케이트가 다시 올라가서 무전을 합니다. 리사 다리가 끼어서 움직일 수가 없고 자신은 산소가 5밖에 없다고 말해요. 선장은 일단 산소통을 내려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태까지 추가 산소통을 보내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잘 들어요. 두 번째 탱크로 바꾸면 질소 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서로 잘 관찰해야 한다고요.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환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일단 해안경비대에 구조를 요청했으니까 한 시간 안에 구조대가 올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두 사람은요 손을 꼭 붙잡고 의지를 한 채 구조대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을까요? 산소탱크와 신호탄이 내려왔습니다. 물 위에서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그런데 케이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합니다. 케이트의 산소량이 너무 낮아서 지금 1분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지만 리사는 나갈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케이트가 숨을 고르고 곧바로 케이지 밖으로 나가서 헤엄칩니다. 저 산소통을 지금 다시 바꿔 끼지 않으면 여기서 금방 죽을 판이에요. 숨이 점점 가빠르게 쉬어지는데요. 겨우 그곳에 도착해서 빠르게 호스를 바꿔 끼니까 살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두 개가 왔으니까 하나는 자기 거, 하나는 리사 산소통을 챙겼고 내려온 세 개의 신호탄을 조끼 주머니에 넣고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무전에서 소리가 납니다. 케이트 몸을 낮춰야 돼! 머리 바로 위로 거대한 상어가 헤엄치면서 공격의 타이밍을 엿보고 있었어요. 케이트는 바닥에 몸을 아주 낮게 낮춘 다음에 거의 붙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기어서 케이지 근처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산소통을 케이지 안에 있는 리사한테 건네주려면 몸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그걸 보고 있는 리사는 케이트!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그냥 바닥에 그대로 있어! 하지마! 그렇지만 케이트는 말을 듣지 않았고 산소통을 케이지에 넣어주려고 몸을 올리는 순간 상어가 재빠르게 그녀를 채가버립니다. 이 눈앞에서 벌어진 너무도 공포스러운 상황에 리사는 그저 절규해 버리는데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케이트는 없어요. 리사만 남아있습니다.
혼자라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근데 다리가 끼어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긴 수심 47m 이하고요. 산소도 곧 바닥이 날 텐데 산소통은 아까 케이트가 있던 장소, 그 케이지 바깥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몸을 굽혀도 손이 닿지 않는 거리예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까 가져온 작살총. 그 긴 화살촉의 뒷부분에 걸 수 있는 이렇게 90도 각도의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산소통 주둥이에만 걸면 끌어당길 수 있거든요. 자, 근데 그 작살총도 조금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굽혀가지고 손을 뻗어요. 겨우 손가락 끝에 작살이 걸렸는데 그 와중에 실수로 작살이 발사되어 버렸고요. 손바닥에 찔려서 큰 상처를 내게 됩니다. 이 벌어진 상처에서는 피가 줄줄 흘러나왔고 물속으로 퍼져나갑니다. 위험 신호가 들렸어요. 삐삐 보니까 산소가 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숨이 가빠졌고요. 무조건 저 앞에 있는 산소통을 가져와야만 살 수가 있어요. 이 손에 난 방금 난 이 상처 때문에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면서도 겨우 작살 끝을 산소통에 던지는데 한 번에 되지 않죠. 그럼 다시 끌어당겨서 떨어지고, 그럼 옆으로 떨어지고, 다시 바닥에 떨어지고, 산소는 얼마 없는데 수차례의 반복 끝에 갈고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산소통을 끌어올 수 있었어요. 리사는 허겁지겁 숨을 참다가 산소통 호스를 변경했고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녀에게 무전이 들려옵니다. 리사, 들려? 케이티였어요. 케이티야, 너야? 나 죽은 줄 알았잖아. 하지만 무전을 통해서 들리는 케이티의 목소리는 아주 힘들어 보입니다. 상어를 겨우 피했어. 근데 나 너무 다친 것 같아. 지금 피가 많이 흘러. 그러니까 상어들이 더 많이 몰려들고 있어. 리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집니다. 걱정하지 마. 구조대가 올 거야.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어야 돼. 안정해야 돼. 내가 그쪽으로 갈게. 케이트를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리사 자신이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리를 빼내야 했어요. 그래야 케이지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생각난 게 이 입고 있었던 이 조끼예요. 이 조끼에 아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바람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선장님이 가르쳐줬거든요. 그래서 구명조끼를 벗어서 케이지와 이 케이지와 바닥 사이가 좀 벌어져 있잖아요. 다리가 껴있으니까 그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러요. 그리고 공기를 주입합니다. 그러니까 조끼가 부풀어 오르면서 케이지도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됐어요. 공간이 조금 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리사가 끼어있는 다리를 힘겹게 끄집어 내려 했고 이때 종아리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요. 하지만 그래도 뺄 수는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 와중에 리사는 지금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무전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 숨을 못 쉬겠어. 너무 추워. 나 여기서 죽나 봐. 손전등 빛으로 두 사람이 서로의 위치를 파악했고요. 다행이요. 리사가 케이트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다행이요. 하지만 상어에게 다리를 심하게 물렸고 피는 계속 흘러나와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결정해야 했어요. 살아야 합니다. 산소는 있어요. 그런데 케이지의 윈치를 걸러 내려올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직접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케이트를 끌어안았고 헤엄을 쳐서 물 위로 올라갑니다. 40m, 37m. 선장의 무전이 들립니다.
그렇게 올라오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위험하다고요. 케이지로 돌아가요. 하지만요, 지금 옆에 끌고 있는 케이트는 다쳤고 피가 나고 있고요. 케이지로 돌아가면 살 수 있나요? 이래나 저래나 죽습니다. 결국 올라가기로 감행을 하는데 이때 선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거면 아주 천천히 올라와야 한다고요. 갑자기 기압이 바뀌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잠수병에 걸리고요. 리사는 상어가 주변에 오지 못하게 하도록 신호탄, 아까 조끼에다 챙긴 거, 그걸 불을 밝혔고요. 한쪽으로 케이트를 붙잡은 채 계속 헤엄쳐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와중에도 케이트의 다리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와요. 35m, 33m, 30m. 수심을 확인한 선장이 말합니다. 그렇게 빨리 오면 안 된다고요. 머리에 질소 거품 차면 다 죽어요. 리사는 최대한 속도를 조절을 했고요. 물 위로 상승을 합니다. 드디어 보니까 20m 지점이에요. 선장이 말합니다. 자, 이제 그곳에서 무조건 5분을 쉬어야 돼요. 5분. 이 마지막 5분만 버티면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들고 있던 신호탄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케이트의 조끼 주머니를 막 뒤져서 마지막 신호탄의 불을 켠 순간 360도 주변에는 상어 3마리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어떡해요. 주변에 다 상어예요. 정말 죽기 직전입니다. 근데 선장이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그냥 장비 다 벗고 빨리 물 위로 올라가요. 살아야 해요. 무조건 살아야 해요. 전력으로 다 벗고 위로 올라갑니다. 점점 햇빛이 보였고 배가 보여요. 저 위까지만 올라가면 돼요.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머리가 올라왔어요. 두 사람을 저쪽에서 발견한 선장은 바로 그 구명 튜브를 던져주었고요. 리사는 그거를 붙잡기 위해서 헤엄치는데 한편 이 수면 아래에 케이트 다리에서 계속 피가 나니까 이게 상어를 또 자극하는 거죠. 이윽고 한 마리가 달려듭니다. 이번에는 리사의 다리를 물었어요. 그리고 밑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리사가 미친 듯이 이제 거의 다 살았는데 이제 배에 올라갔는데 미친 듯이 몸부림쳤고요. 그 와중에 다리만 물렸기 때문에 상체를 일으킬 수 있어서 상어의 눈을 공격해버려요. 그러니까 상어도 이 입을 열게 되는 거죠. 다행입니다. 살아야 해요. 아무리 여기서 피가 막 지금 철철 흐르고 있었지만 온 힘으로 배 쪽으로 헤엄쳤고요. 드디어 선장이 내민 손을 잡고 배 위로 올라갑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두 사람을 건져내고는 분주하게 응급처치를 했어요. 정신은 거의 잃어가지만 나 살았어. 리사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보여집니다. 휴, 살았다. 이때 리사가 다친 손을 들어서 손의 상처를 바라봅니다. 아까 생긴 상처 사이에서 아직도 피가 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피가 퍼져나가요. 마치 물속에서 빨간 피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공기 중에 퍼져나가는 건가? 어? 갑자기 옆에서 지혈을 해주고 있는 선장님의 목소리가 무전 소리와 혼합되어 들립니다. 리사, 잘 들어요. 질소 중독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리사는 이 상황이 너무 웃겼어요. 왜 피가 이렇게 나지? 왜 퍼지고 있는 걸까? 진짜 현실은 그녀는 아직 케이지 안에 있습니다. 다리가 끼어 있고요. 무전은 들렸다 안 들렸다 해요. 리사! 질소 환각이 보일 수... 리사!
그러다 잠깐 리사의 귀에 무전이 깨끗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있어요. 해안 경비대가 곧 내려가서 구해줄 거예요. 다 괜찮아요. 한참의 정적 후에 멀리서 불빛 두 개가 보입니다. 다이버 두 명이 도착을 했고 리사는 그제서야 안도하는 표정을 짓게 되죠. 그들은 케이지를 들어 올려줬고 리사가 다리를 꺼낼 수 있었고요.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물 위로 올라가는데 케이트, 그녀를 두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 울부짖습니다. 옆에 있는 해안 경비대는 작살총으로 상어의 공격을 막아주었고요. 그 보호 받고 47m 밑에서 천천히 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수면에 가까워질수록 너무도 눈물이 납니다. 케이트는 어쩌지? 그래도 난 살았는데. 근데도 웃음이 납니다. 무슨 웃음일까요? 난 살았어. 난 살았어. 47m. 이 영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결말을 해석할 수 있는 열린 결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해석한 방식으로 스토리를 전개해 드렸는데요. 두 번째 산소통이 내려왔고 그걸로 체인지를 한 이후 어떤 것이 진짜 현실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귀로 듣는 영화 디바 제시카였습니다.